안녕하세요. 공기기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라국제도시에서 할인문장을 하는 오피스텔 청라시티타워역 월드메리디앙 레이크원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벌써 준공이 나서 일부 세대는 입주를 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이제 분양 조건을 바꿔서 분양을 합니다. 할인 분양을 갖다 엄청 하는데요. 원 분양가에서 1억 이상 할인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박성희 팀장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4억대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이사를 그러니까 목전에 둔 사람은 너무나 좋죠. 그리고 내 옆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 그 준공된 오피스텔의 모습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며 162세대에 분양을 합니다. 전용 면적 74 타입, 76 타입, 79 타입 등 여러 가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러니까 4베이, 3룸, 화장실 두 개로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청라 월드메리디앙 오피스텔은 청라 시티타워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초 역세권 주거단지입니다. 시티타워역이 지하철 7호선이라서 이거 타고 가시면 한 번에 환승 없이 강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정말 교통혁명이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 완공이 된다면 틀림없이 청라 월드메리디앙은 건물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청라 호수공원이 또 가까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스타필드 청라가 예정되어 있으며 코스트코는 개장이 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학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준공이 나서 바로가 입주가 가능하고 또 할인 분양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주 지원금도 있다고 하니까 꼭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분양 현장을 소개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은 미분양 현장이나 할인 분양 현장 또는 돈 되는 현장 분양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랑 조감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교통과 주변 환경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시티타워역 월드메리디앙의 현장 위치입니다. 청라 시티타워역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3분 거리에 있는 초초 역세권 주거단지입니다. 청라 시티타워역이 2027년도에 개통 예정인데요. 개통이 된다면은 이거 타고 한 번에 강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정말 가히 교통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이 시티타워역이 개통이 된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갖다 저기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분양하니까 지금 분양 받으신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가 지금 청라 호수공원입니다. 산책하기에도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 이제 2027년도에 개원 예정이고요. 코스코 이게 2023년이 아니라 지금 개장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청라도 2027년도에 오픈 예정인데요. 여기가 또 5만 평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생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살아도 좋고 실투자도 좋고 실거주도 좋고 실제 그 내부 모습 오피스텔의 내부 모습을 지금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79 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당히 설계를 잘해서 굉장히 큽니다. 시원시원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거실입니다. 거실에서는 이제 저기 이렇게 산 조망이 가능합니다. 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기역장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공간이고요. 이렇게 환기창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환기창 밑에는 사각 싱크볼이 있고요.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체형으로 또 드레스룸이 또 있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통창이 있어서 시원시원하고요. 여기 복도 쪽에는 이제 복도 쪽에 이렇게 팬트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수납 공간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방. 이제 복도 끝으로 오시면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이제 현관 쪽으로 오시면은 신발장.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제 신발장. 되게 많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한쪽이 다 신발장입니다. 76 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 형태라서 살기 굉장히 편합니다. 거실이고요. 반대쪽인 주방인데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D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되게 넓습니다. 큰 창이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이건 이제 주방 팬트리입니다. 주방 팬트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작은 방이고요. 복도 끝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수납 공간. 또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신발장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한 이거 이 그대로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대폭 할인 분양하니까 연락을 꼭 주세요. 저와 같이 청라 국제도시 월드메리디앙 시티타워역 레이크원 오피스텔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말 그대로 파격적인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자주식 주차입니다. 자주 주차 너무나도 괜찮죠. 한 세대당 한 대씩 충분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거주 또는 실투자 목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대출도 꽤 많이 나옵니다. 3억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 받고 한다면은 현금 정말 별로 없어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여기서 일하시는 박선희 팀장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상담 및 방문 예약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